마카오에서 한 달을 보내고 어제 도착했습니다. 코타키나발루에. 여기는 제가 코타키나발루 한 달 사는 집입니다. 에어비앤비 하는 친구인데 코타키나발루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여기 됐고, 여기가 이제 중국인 화교분들 사는 곳입니다. 보통 이런 식인 것 같아요. 중산층. 저 차는 다 두 대씩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두 대인데 그리고 말레분들 거의 없어요. 대부분 말레분 하여튼 화교분들은 모여서 화교분들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. 또 말레이 동네가 있고요. 또 인도분 동네가 있습니다. 여기는 세민족이 일단 메이저거든요. 아시겠지만 여기 운동장인데 한번 보러 가시죠. 화교 타운. 네. 네, 또 운동장이에요. 아, 이런 게 있네. 또 한 분은 농가하고 있고. 그 소리를 다 제가 하고 있어요. 가봐라. 네. 아, 공기가 맑고 좋네요. 부탁드려 말로. 네, 여기서 한 달 동안 있을 거고요.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이 말을 거는데 저를 중국 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. 확인. 내가 한국보다 안 더워요. 공기도 맑고 이게 아침 저녁이 이렇게 안 더워요. 습도도 낮고 편하게 여러분 지내고 싶어서 왔습니다. 노래 한 분이 한 30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사장인 것 같아요. 매니저인가 모르겠는데 와서 답답하니까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. 네. 몇 번 가르쳐줬는데 마음에 안 드나 봐요. 그래서 다시 막 하고 있네요. 네. 풀베기 성장. 네. 코타키나발루 요즘 우기라서 비가 자주 내려서 풀들이 금방 자라요.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계속 보니까 저도 좀 하고 싶네요. 네. 어떻게 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네. 코타키나발루의 풀베기 현장 그리고 그 기술을 전수하는 모습이 이제 카카란 개인데요. 1년 됐고 네. 아침 저녁만 운동을 시키는데 제가 뛰게 하라고 했거든요. 안 돌아갈까봐 무서워서 뛰기를 못한대요. 그래서 제가 먹을 걸 준비하면 분명히 되돌아오니까 네. 아마 다음부터 뛰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처음 개를 길러서 좋아하는데 저는 개를 좋아하지만 애완 동물 안 키워요. 왜냐면 재미나 외롭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생명을 키운다는 거는 자연 한 생명을 키운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. 네.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자연의 생명을 함부로 뭔가 키운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안 키우고 있습니다. 공원에도 있는데 안 따먹어요. 네. 솔직히 매일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. 과일나무가 있네요. 와. 털복숭이란 뜻이에요. 람부탄은. 예, 이 과일이 대로변이에요. 예, 대로변에서 예, 또다. 아, 저기 아파트가 있는데 저기서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지리를 잘 파악해둬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한 달을 살게 됩니다. 시내는 그랩 타고 가면 돼요. 한 3,000원? 안 되게 나올 거예요. 가는데. 여기 제가 사는 한 달 동안 사는 집의 그 고향이에요. 제가 동물을 좋아하는데 동물가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. 나한테 우기지. 7월이 코타키나발루 우기예요. 그래서 매일 조금씩 비가 내려요. 네.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. 안 더워요. 어제 저녁에도 에어컨 없이 잤어요. 추워서 이불 덮고 잤어요. 7월 31일인가? 네. 공기도 좋고 산 보이시나요? 네. 정말 공기는 하늘이 맑아서 전봇대 줄도 안 보이고 네.
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7시 한 5분 정도 됐어요. 아, 공기가 좋으니까 아침도 더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.